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19세기 후반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토마스 하디의 환상을 쫓는 여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그의 대표작인 테스, 귀향, 그리고 단편소설 아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 작품 환상을 쫓는 여인은 외날개의 새처럼 불구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시인 트리위를 향한 엘라의 사랑은 어쩌면 남편과의 사랑이 달아주지 못한 환상의 날개를 갖추기 위한 엘라 나름의 절실한 노력이었는지 모릅니다. 트리위 역시 오직 환상만으로 사랑을 꿈꾸다 절망하고 끝내 엘라의 사랑을 알아채지 못하고 자살하자 비극은 차례로 이어집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환상을 쫓는 여인 지연이 토마스 하디 웨섹스 상부지방에 있는 유명한 해변 휴양도시 솔런트시에서 윌리엄 마치밀은 귀가할 집을 구한 다음 아내가 있는 호텔로 돌아왔다. 아내는 마침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가고 없었다. 군인 복장의 호텔 급사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마치밀은 가족들을 찾아 나섰다. 세상에 멀리도 나왔군. 아이고 숨차라. 마치밀은 아내 곁에 도착하자 짜증을 내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러면서 책을 읽고 있었고 세 아이들은 유모와 함께 훨씬 앞서가고 있었다. 마치밀 부인은 책을 읽으며 명상에 잠겼다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네, 당신이 너무 오래 안 오셨어요. 적막한 호텔방에 남아있기가 지겨웠어요. 이렇게 찾으시게 해서 미안해요, 여보. 집을 구하느라 아주 고생했어. 공기 좋고 쾌적한 방이라고 해도 들어가 보면 답답하고 불편한 집이더라고. 간신히 하나 정했는데 그 정도면 괜찮을지 한번 가보지 않겠소? 그 집엔 방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더 이상 좋은 집을 찾을 수가 있어야지. 모두 사람들이 살더군. 부부는 아이들과 유모는 그대로 산책을 하도록 놔두고 돌아왔다. 나이도 그렇고 용모도 빠지지 않을 만큼 서로에게 잘 어울리고 집안 형편도 괜찮았지만 이들은 성격이 달랐다. 남편은 둔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고 차분한 편인데 비해 아내는 예민하고 활발했다. 그러나 그렇게 자주 충돌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공통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취미나 기호처럼 아주 사소하지만 특색이 확실히 드러나는 면에서였다. 마치밀은 아내의 기호와 습성을 다소 유치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그녀는 남편의 취미를 천박하면서 물질주의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남편은 북부지방의 번화한 도시에서 총기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정신적으로 언제나 이 사업에 몰두해 있었다. 반면 그의 아내는 시신의 숭배자라는 우아하지만 시대에는 뒤떨어진 명칭이 잘 어울리는 여인이었다. 매우 감수성이 예민하고 소심한 이 여인은 엘라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그녀는 남편이 만들어내는 물건들이 생명을 빼앗기 위한 도구라는 것에 생각이 미칠 때마다 남편의 직업에 대해 더 이상 상세히 알고 싶지 않았다. 머지않아 그 무기 중 적어도 일부는 인간이 동물에게 잔인하게 대하듯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동물들에게 잔인하게 구는 무서운 해충이나 야수를 없애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겨우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의 직업이 그를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데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생활을 꾸릴 능력이 필요했으며 그것이 어머니들이 늘 강조하는 첫째 덕목이었다. 때문에 결혼에 이르렀고 신혼기간을 거쳐
뒤를 돌아다 볼 정도의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남편의 직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제야 그녀는 마치 어두운 곳에서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 사람처럼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생각으로만 그 주위를 맴돌며 그것이 어떤 것일까 가늠해 보았다. 희귀한 것인가 평범한 것인가 금이 들어있나 은이나 납이 들어있나 장애물인가 주춧돌인가 그녀에게 중요한 것인가 별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던 것이다. 그녀는 막연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녀는 자신을 소유한 사람의 우둔함과 고상하지 못함을 측은히 여겼다. 스스로도 측은히 여기면서 상상적인 일이나 공상 혹은 탄식을 통해 자신의 섬세하고 우아한 감정을 발산시킴으로써 겨우 생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녀가 빠져있는 상상의 세계는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크게 당황하지는 않을 그런 것이었다. 그녀는 작고 우아했으며 체격은 날씬하고 동작은 매우 경쾌하고 생기가 넘쳤다. 그녀의 눈은 검었으며 그 눈동자에서 신비롭게 빛나는 영롱한 광채가 엘라와 같은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남자친구들의 마음에 고통의 원인이 되었으며 결국 어떤 때는 자신을 상심케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남편은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길며 갈색 수염과 함께 생각에 잠긴 듯한 시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아내에게 친절하고 관대했다. 그는 딱딱한 말투로 이야기했으며 무기를 필수품으로 여기는 이 세상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다. 그들 부부는 그들이 찾는 집까지 걸어갔다. 그 집은 바다를 향해 테라스가 있었고 집 앞에는 바람과 바닷물을 막는 상록수로 조그마한 정원을 이루고 있었으며 현관까지 돌층계가 나 있었다. 그 집은 옆에 늘어선 여러 집들과 마찬가지로 번지가 있었는데 모두들 뉴 프레이드 13번지라고 불렀다. 그러나 다른 집들보다 약간 컸기에 집주인 여자만은 굳이 코버그 저택이라는 이름을 고집했다. 그곳은 때마침 여름철이라 햇볕이 들고 생기가 돌았다. 그러나 겨울에는 비와 바람 때문에 문 앞에 모래포대를 쌓고 열쇠 구멍까지 틀어막아야 했다. 비바람에 페인트 칠이 거의 다 벗어져 초벌칠과 이염새를 메운 철자국이 드러나 보였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집주인 여자는 길가에서 그들을 맞이하여 방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미망인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그 집의 편리한 점을 근심 어린 말투로 얘기했다. 마침일 보이는 위치와 집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그러나 집이 작아서 방을 다 쓰지 않으면 불편하겠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실망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매우 솔직하게 손님들이 꼭 자기 집에 머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 둘은 어느 독신 신사가 영구 임대 중이라고 했다. 해수욕처럼 특별 방세를 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1년 내내 방을 빌리고 있으며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주 훌륭하고 흥미로운 젊은이이기 때문에 비싼 세를 받더라도 한 달 임대를 위해 그를 내보내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혹시 그분이 잠시 동안 나가 있겠다고 하실지는 모르겠군요. 집주인은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그들은 그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개업자들에게 더 문의를 해볼 생각으로 호텔로 돌아왔다. 그들이 호텔로 돌아와 차를 마시려고 앉자마자 그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 신사분이 친절하게도 3, 4주일 자기 방을 내줄 테니
새로 오신 손님들을 내보내지 말라고 제안했다는 것이었다. 매우 친절하신 분이군요. 그렇지만 그분에게 그런 불편을 끼쳐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마침 일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천만에요.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웅변조로 말했다. 그분은 말이에요. 보통 젊은이와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하고 고독하며 약간 우울한 분이지요. 제철인 지금보다는 남서풍이 문 앞으로 몰려들고 바닷물이 이곳 큰 길가에까지 덮쳐서 사람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를 더 좋아하십니다. 기분 전환도 할 겸 가끔 찾아가는 건너편 섬의 어느 작은 별장으로 가시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왔으면 한다고 그녀는 말하였다. 그래서 마침일 일가는 이튿날 그 집에 짐을 풀었다. 집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마침일 씨는 부두로 산책을 나갔으며 마침일 부인은 아이들을 모래사장으로 놀러 보낸 다음 이것저것 살펴보기도 하고 옷장문에 달린 거울을 들여다보기도 하며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그 젊은 신사가 써둔 뒤쪽의 작은 거실에서 다른 방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래서 그 사적인 면모를 눈치챌 수 있는 다른 가구들을 찾아냈다. 해수욕철에 찾는 손님들이라면 그런 책들에 흥미가 없으리라 생각했는지 이 방의 전 주인은 눈에 잘 안 띄도록 구석에 책을 쌓아놓았다. 그 책들은 휘기본이라기보다는 정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낡은 책들이었다. 아마도 그 신사는 저술가인 모양이다. 집주인은 마침일 부인이 못마땅한 점을 발견하면 바로잡을 생각으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책들이 있으니 이 방을 제 방으로 썼으면 좋겠네요. 마침일 부인이 말하였다. 그런데 방을 내주신 신사분은 책이 무척 많으시네요. 제가 좀 읽어도 괜찮을까요, 후퍼 부인? 아무렴요, 괜찮고 말고요. 그분은 책이 참 많으시죠. 그분은 문학 방면에 어느 정도 명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실 그분은 시인이랍니다. 예, 시인이지요. 그리고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시를 쓰며 살 정도의 자기 수입도 있답니다. 시인이요? 그래요. 그런 줄은 전혀 몰랐군요. 마침일 부인은 책 한 권을 펼쳐들고 첫 장에 있는 책 주인의 이름을 살펴보았다. 어머나! 그녀는 환성을 울리고 말을 계속하였다. 저도 잘 아는 이름이에요. 로버트 트리위 잘 알고 있고 말고요. 그분의 시도 알고 있지요. 우리가 빌린 방이 바로 그분 방이라니. 우리가 그분을 쫓아낸 셈이군요. 잠시 후 엘라 마침일은 혼자 앉아서 호기심과 놀라움을 느끼며 로버트 트리위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 자신의 최근 생활을 보면 그런 호기심은 당연했다. 나름대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애쓰는 문인의 외동딸인 엘라 역시 지난 1, 2년간은 직접 시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시를 통해 고통스럽게 자신을 감싸고 있는 감정들을 쏟아놓을 수 있는 적절한 통로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평범한 남편에게 아기를 낳아주는 우울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녀의 정신은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맑고 반짝이던 지난날의 생기가 떠나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자 이름으로 시를 기고해서 여러 무명 잡지에 실었으며 상당히 이름 있는 잡지에 두 차례나 발표되기도 했다. 그녀의 시가 이름 있는 잡지에 두 번째로 실렸을 때 공교롭게도 로버트 트리위의 시와 함께 실렸었다. 그녀의 시가 작은 활자로 아래쪽에 실리고 바로 그 위에 로버트 트리위가 같은 주제로 쓴 시 두세 편이 큰 활자체로 실렸던 것이다. 사실 이들 두 사람은 신문에 보도된 비극적인 사건에 놀라
동시에 그것에 관한 시를 지었던 것이고 편집자는 이 두 사람의 시가 우연히도 일치함에 대해 언급하고 두 시가 모두 탁월하여 함께 발표한다고 주석을 달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존 아이비라는 필명으로 시를 발표하던 엘라는 어디에 나오든 로버트 트리위라는 이름으로 실린 작품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반면 로버트 트리위는 남성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성별 차이라는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으며 여성으로 행세하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일이 없었다. 마침일 보이는 그 반대의 경우였다. 즉 남성으로 행세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만약 시에 표현한 그녀의 정서가 수완 좋은 사업가의 부인, 몸이 건조한 총기 제조업자의 부인이자 새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녀의 영감은 신뢰성을 잃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트리위의 시는 기발하기보다는 정열적이고 세련되기보다는 풍요하다는 면에서 최근의 여러 시인들의 작품들과는 격이 달랐다. 그는 상징주의자도 퇴폐주의자도 아니었다. 그는 인간 생활에는 행운이 있는 것처럼 죄악의 우연도 있음을 관조할 줄 안다는 의미에서 비관주의자였다. 내용과 상관없는 형식과 운율의 우수성에 대하여는 전혀 애착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가끔 그의 감정이 예술적인 형식을 능가할 때는 운을 잘 안 맞춘 채로 엘리자베스 양식의 소네트를 써낼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엄격한 비평가들로부터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곤 하였다. 엘라 마침일은 슬프지만 가망없는 시기심에 사로잡혀 이 경쟁자의 작품을 수없이 읽어보고 온유를 살펴보았다. 미약한 자신의 시와 비교하면 할수록 그의 시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그녀는 언제나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경향을 모방해 보기도 했지만 도저히 그의 수준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깊은 비탄에 빠질 때도 있었다. 몇 달 후 그녀는 출판사의 목록에서 트리비 씨가 시편들을 모아 한 권의 시집을 낸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얼마 뒤 실제로 시집이 출판되었으며 다소간의 칭찬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 시집은 출판 비용을 충당할 정도는 팔렸다. 이와 같은 사태 진전에 자극을 받은 존 아이비는 자신도 시편을 모아 지금까지 발표를 많이 못했기에 공표된 몇 편의 시와 미발표 원고들을 덧붙여 한 권의 시집을 만들어 볼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출판 비용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소수의 서평이 그녀의 빈약한 시집에 대해 언급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 시집은 세상의 빛을 본 지 2주일 뒤에는 영영 묻혀버리게 되었다. 이 시인은 바로 그 무렵 자신이 셋째 아이를 뵌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릴 수가 있었다. 그녀에게 집안일이 없었더라면 시집 출판의 실패는 더 큰 타격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남편은 병원 치료비와 출판사 경비까지 지불하였고 그것으로서 당분간 모든 일은 끝장나고 말았다. 그녀는 비록 한 세기를 풍미하는 시인은 못 되었지만 그렇다고 흔해 빠진 엉터리는 아니었다. 엘라는 최근 들어 과거의 시적 영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우연하게도 그녀는 자신이 로버트 트리위의 방에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채 의자에서 일어나 동료 시인으로서의 흥미를 지니고 방 안을 두루 살폈다. 다른 책들 틈에 그의 시집도 끼어 있었다. 그 내용은 이미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그것이 말을 걸기라도 한 것처럼 다시 읽어보았다. 그리고 사소한 용물을 구실로
안주인 후퍼 부인을 부른 뒤 젊은 시인에 대해 물어보았다. 한번 만나보시면 그분에게 흥미를 갖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너무 수줍어하시기 때문에 만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후퍼 부인은 그 방의 이전 거주자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주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는 것 같았다. 여기 산 지 오래 되었냐고요? 예, 2년 가까이 되었지요. 여기서 묵지 않을 때에도 언제나 방은 그냥 두고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이 지방의 온화한 공기가 그의 가슴에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해두고 싶어 하시지요. 그분은 대부분의 시간을 글을 쓰거나 책을 읽으며 보내고 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매우 선량하고 친절한 분이어서 누구든지 그를 사귀기만 하면 가까이 지내려고 한답니다. 그렇게 다정한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요. 아, 그분은 친절하고 착하시군요. 그렇고 말고요. 내가 부탁만 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답니다. 가끔 나는 이런 말을 하지요. 트리위 씨,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후퍼 부인, 하고 대답한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권하지요. 기분 전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분은 하루나 이틀 후에는 파리나 노르웨이 또는 그 밖의 지방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하지요. 그리고 돌아올 때면 훨씬 생기가 넘쳐 흐르는걸요. 아, 그래요? 그분은 정말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이시군요. 그렇지요.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이상하실 때도 있답니다. 한 번은 밤이 늦었는데 시 한 편을 완성하시고는 밤새 그것을 낭송하며 방 안을 걸어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룻바닥이 얇아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너무 급하게 지은 집이거든요. 그분이 위에서 걸으셔서 잠이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분께 잠 좀 자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게 되었죠. 그래도 그분과는 매우 사이가 좋답니다. 이것은 이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유망한 시인에 대하여 나눈 대화의 시초에 지나지 않았다. 한 번은 후퍼 부인 때문에 전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것에 엘라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침대머리 커튼 뒤 벽지에 연필로 자디 살게 끄적거린 글씨였다. 아, 어디 좀 볼까요? 마침일 부인은 허리를 굽혀 아름다운 얼굴을 벽 가까이 갖다 대며 애정어린 호기심이 일어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분 시의 출발이고 최초의 착상이에요. 후퍼 부인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듯한 어조로 말을 계속하였다. 그분은 이걸 대부분 지워버리려 했지만 아직은 읽을 수 있지요. 제 생각으로는 그분이 밤중에 잠에서 깨어났다가 머리에 떠오른 구슬을 아침에 잊어버릴까봐 아마 벽지에 적어둔 걸 거예요. 여기 씌어진 것 중에서 일부는 나중에 잡지에 발표된 것을 내 눈으로도 확인했어요. 어떤 것은 최근에 새로 쓴 거지요. 이건 저도 전에는 보지 못한 건데요. 바로 며칠 전에 써둔 모양이에요. 아, 그렇군요. 엘라 마침이란 까닭없이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보련듯 집주인이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므로 이제 그만 나가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일어났다. 그녀는 문학적이라기보다는 형언할 수 없는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그 글을 혼자 읽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즐거움을 기대하며 혼자 읽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한편 엘라의 남편은 선밖에 풍랑이 거칠게 일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선언이 못되는 아내와 함께 나가기보다는 혼자서 배를 타는 것이 훨씬 더 즐거울 거라 생각했다. 그는 관광용 기선에 이처럼 혼자 타는 것을 조금도 싫어하지 않았다. 그 배에서는 달밤에 남녀가 춤을 추기도 하고 갑자기 껴안기도 했다. 그는 배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그런 곳에 아내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다고 돌려서 이야기했다.
이 부유한 제조업자가 숙소를 떠나 이렇게 바다 바람을 쏘이며 기분을 전환하고 있는 동안 엘라의 생활은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무척 단조로워 날마다 몇 시간씩 해수욕을 하고 바닷가를 산책하는 것이 선보였다. 그러나 시에 대한 충동이 다시 강하게 일어나자 그녀는 열정에 휩싸였으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최근에 나온 트리비의 시집을 외울 정도로 반복해 읽었고 그의 시를 능가하는 시를 한번 써보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다. 그러나 결국 실패한 채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접근할 수 없는 스승의 자습과 같은 매력은 지적이고 추상적인 요소보다는 개인적인 요소가 더 강했기에 그녀는 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분명히 낮이나 밤이나 똑같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환경은 늘 그녀에게 그의 존재를 문자 그대로 속삭임을 통해 전해주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그녀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의 적절한 대상에 자신의 벅찬 감정을 쏟아부으려는 충동일 뿐이라는 것을 엘라 자신은 이해하지 못했다. 문명의 결실을 위해 고안해 낸 결혼이라는 실용적 조건에서 나온 애정이 흔히 그렇듯이 남편의 부인에 대한 사랑은 우정 정도에 그칠 뿐 부인의 사랑보다 아니 그만큼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는 매우 정열적인 여성이었기에 어떻게든 자신의 정열을 충족시켜야 했으며 이 우연한 기회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이번 기회는 우연히 제공해 주는 것치고는 너무나 고상한 것이었다. 하루는 아이들이 벽장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신이 나서 옷장 속의 옷을 꺼냈다. 후퍼 부인은 그것은 트리비 씨의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벽장 못에 걸어두었다. 환상에 사로잡힌 엘라는 그날 오후 늦게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 벽장 문을 열고 극이 걸려있는 옷 중 하나인 레인코트를 꺼내 입어보았다. 엘리야의 외투여, 그녀는 중을 그렸다. 나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영광스러운 선재인 그와 한번 겨룰 수 있게 하소서. 이런 생각에 잠길 때면 그녀는 언제나 눈물에 젖게 되었다. 이윽고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이 외투 속에서 고동쳤으며 그의 두뇌가 이 모자 밑에서 그녀로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할 고상한 사유를 전개했으리라. 그와 비교해 볼 때 그녀는 미약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의식이 몹시 가슴을 아프게 했다. 옷을 벗기도 전에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방 안에 들어왔다. 도대체 뭐 하는 거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얼른 옷을 벗었다. 이 벽장 속에 걸려있더군요. 그녀가 대답하였다. 그래서 장난삼아 입어본 거예요. 이런 장난이라도 해야지. 너무 심심해요. 당신은 늘 집에 안 계시니까요. 늘 집에 없다고? 그야... 그녀는 그날 저녁에 안조인과 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 시인에게 애정 비슷한 것을 품어온 안조인은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무척 좋아하였다. 트리위 씨에게 꽤 흥미를 갖고 계신 모양이군요. 집주인이 말했다. 방금 정갈이 왔는데 내일 오후에 들러서 내가 집에 있으면 이 방에서 필요하신 책을 좀 찾아가시겠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요? 아, 그럼요. 만나보실 의향만 있으시다면 트리위 씨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남모르는 즐거움을 느끼며 약속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남편은 이렇게 말하였다. 엘, 난 당신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바로 내가 밤낮 혼자 나다니며 당신에게는 아무런 즐거움도 주지 못한 채
내버려 둔다는 말 말이요. 당신의 말이 맞는 것 같소. 오늘은 바다가 조용하니 당신과 함께 요트나 타러 가고 싶소. 엘라가 남편의 그와 같은 제안에 대해 기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남편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는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생각에 잠겨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제는 분명 사랑을 느끼는 그 시인을 보고 싶다는 열망이 다른 모든 생각을 압도하였다. 가고 싶지 않아. 그냥 갈 수는 없어. 안 갈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남편에게 뱃놀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남편은 별 상관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날은 아이들이 모두 해변에 나가고 없었으므로 집안은 조용하였다. 햇볕이 비치는 가운데 창문 덮개가 담 넘어 바다의 부드럽고 끊임없는 파도에 맞춰 흔들거리고 있었다. 여름 한철 고용된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그린 사일 리지언이라는 악단의 연주가 마을 대부분의 주민들과 산책하는 사람을 모두 끌어가 버려 코버그 저택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마침일 부인은 하녀가 나가보는 것 같지 않아 몸이 달았다. 책들은 지금 그녀가 앉아있는 방에 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벨을 눌렀다. 누군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가 말하였다. 아니에요 부인. 벌써 간 지 오래돼요. 제가 나가보았는걸요. 하녀가 대답하자 곧 후퍼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실망이 되네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트리비 씨는 결국 안 오신답니다. 그렇지만 전 노크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떤 분이 집을 잘못 알고 방을 빌리러 왔던 겁니다.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렸는데 트리비 씨는 점심 조금 전에 쪽지를 보내셨어요. 책이 필요 없게 되어 오지 않겠으니 차 준비는 필요 없다고요. 엘라는 크게 실망하였다. 한동안 이별의 삶이란 그의 슬픈 시조차도 읽을 수 없었다. 그토록 그녀의 들뜬 가슴은 아팠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아이들이 양말을 적시고 엄마 앞에 달려와서 놀고 온 이야기를 조잘대어도 보통 때의 반도 관심이 가지 않았다. 쿠퍼 부인, 저 여기 계시던 그분의 사진이 혹시 있나요? 그녀는 그 이름을 대는 것이 이상하게도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예, 있어요. 부인의 침실 난로 선반 위에 있는 사진틀에 있지요. 거기에는 공작 부처의 사진이 있던데요. 예, 그렇죠. 그러나 그분 사진은 그 밑에 있습니다. 원래는 그분 사진틀이에요. 제가 일부러 사온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면서 제게 부탁했답니다. 제발 이 방에 드는 분에게 제 사진이 눈에 띄지 않게 가려주세요. 전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싫을 뿐 아니라 그들도 내가 쳐다보는 것을 원치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사진 앞에다 임시로 공작 부처의 사진을 끼웠답니다. 마침 사진을 넣을 틀도 없었고 장식용으로는 왕족 사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 사진만 꺼내면 그 아래 그분 사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아시더라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분께서는 이 방에 드는 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귀부인인 줄 미처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 숨을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은 잘 생기셨나요? 그녀는 수줍어하며 물었다. 글쎄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럼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녀는 진지하게 물었다. 부인께서도 그러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잘 생겼다기보다는 매우 강한 인상을 준다고도 하지요. 큰 눈에 늘 생각에 잠긴 듯한 분인데 주위를 빨리 살필 때면 시선은 것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시인에게서 기대할 만한
날카로운 눈빛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었지요? 아마 부인보다는 몇 살 손이일 겁니다. 서른 한둘쯤 되셨을 거예요. 실은 엘라도 서른을 넘긴 나이였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았다. 비록 그녀의 천성은 어리고 감성적이었지만 이미 그녀의 나이는 첫사랑보다는 마지막 사랑이 더 강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때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안 됐지만 이제 머지않아 적어도 허영심이 많은 여자라면 창문에 등을 돌리거나 등문을 반쯤 내리지 않고서는 찾아온 남자 방문객을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게 될 만큼 나이를 먹고 그리하여 한결 더 우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후퍼 부인이 한 말을 생각해 보고는 더 이상 나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때 전보가 한 장 왔다. 남편에게서 온 것이었는데 남편은 친구들과 함께 요트로 해협을 따라 버드머스까지 가게 되었으며 다음 날에야 돌아오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가벼운 식사를 마치고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함께 해질 무렵까지 머물며 무슨 격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조용히 기대하는 심정으로 방에 아직 가려져 있는 사진을 생각했다. 이 젊은 여인은 공상이라고 하는 미묘한 사치를 즐기는 데 능숙했으므로 남편이 그날 밤에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자 참을성 없이 2층으로 뛰어 올라가 그 사진을 꺼내보는 일은 삼가하였다. 그녀는 훤한 오후의 햇살이 비출 때보다는 고요, 촛불, 엄숙한 바다, 별들이 빚어내는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혼자 사진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잠자리에 들게 했다. 그리고 아직 10시도 되지 않았는데 바로 침실로 들어가서 강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를 했다. 우선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책상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걸터앉아 트리 위의 가장 달콤한 시 몇 편을 읽었다. 그리고 사진틀을 불 앞으로 들고 와서 뒤를 열고 사진을 꺼내 눈앞에 놓았다. 그의 얼굴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멋진 검은 콧수염과 턱수염을 길렀으며 깊숙이 눌러쓴 모자가 이마를 가리고 있었다. 아까 안주인이 말하던 커다란 검은 눈은 무한한 슬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 했다. 잘 생긴 이마 밑의 눈은 그것을 바라보는 상대편 얼굴을 보고 온 우주를 읽어내는 듯 했고 상대 얼굴에 떠오르는 미래상에 대해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엘라는 나지막하고 풍부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금까지 그토록 잔인하게 몇 번이나 저의 빛을 가린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그녀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두 눈에는 마침내 눈물이 고였으며 사진에 입술을 댔다. 그러다가 갑작스레 웃어대고는 눈물을 닦았다. 남편과 세 아이를 가진 여인이 남모르는 사나이에게 이렇게 터무니없이 마음이 끌린다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일인가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니다. 그는 모르는 사나이가 아니다. 그녀는 그의 감정과 생각을 자기 것처럼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생각과 감정은 그녀의 생각과 감정과 똑같은 것으로 남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남편이야 가족을 부양해야 되므로 그런 감정이 없는 것이 잘된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이 사람이 진정한 나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 비록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윌보다는 이 사람이 진정한 나와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침대 곁 탁자 위에 그의 책과 사진을 놓았다. 그녀는 베개에 몸을 기댄 채 전에 종종 로버트 트리위어의 시를 읽으며 감동적이고 진실하다고 표시해 두었던 부분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나서 시집을 치우고 그의 사진을 침대 한쪽 끝에 세워놓고는 누워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다시 머리 위의 벽지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연필 자국을 촛불을 들고 살펴보았다. 거기에 그대로 적혀 있었다. 셀리의 단편처럼 어구, 영구, 화운 이런 것들 시행의 첫 구절 혹은 중간 구절이 그리고 머리 속에 떠오른 단상들이 적혀 있었다. 그중 제일 짧은 것조차 너무도 강렬하고 너무도 달콤하며 너무도 생생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었듯이 지금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벽으로부터 시인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숨결이 스며나와 그녀의 볼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그는 수없이 이렇게 손을 들었을 것이다. 손에 연필을 들고 이렇게 팔을 뻗었으니까 그리 비스듬히 쓰여진 게 틀림없었다. 시인의 세계가 어떤 형상을 이루고 있는지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었다. 살아있는 인간보다 더 진실한 형상들, 불멸이 키우는 아기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이 시인의 세계는 틀림없이 비평가들의 구설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깊은 밤의 사색과 정신의 모색을 통해 얻어진 것이리라. 아마 이것들은 달빛에 쓰나 등불 아래서 희미하게 먼동이 트는 새벽녘에 급하게 쓴 것이지 환한 대낮에 쓴 것일 리가 없다. 쉽게 사라지는 상상을 포착했을 때 그의 팔이 놓여있던 곳에는 지금 그녀의 머리카락이 스치고 있다. 그녀는 시인의 정신에 깊이 잠기고 마치 천상의 연기를 돌이키듯 시인의 정신에 흠뻑 취해 그의 속삭임을 들으며 잠들어 있었다. 그녀가 이와 같이 꿈에 빠져 있을 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곧 그녀는 바로 문 밖으로부터 남편의 무거운 발소리를 들었다. 엘, 어디 있어? 그녀가 자신이 빠져있던 환상을 남편에게 설명해 주려 애쓰더라도 그는 무슨 뜻인지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남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생각에 그 사진을 베개 밑에 슬쩍 감추었다. 남편은 저녁을 잘 먹은 사람처럼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이거 실례했군. 머리가 아파. 내가 방해했나 보군. 월리엄 마치밀이 말했다. 아니에요.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녀는 대답했다. 웬일로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오늘 안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더군. 내일은 또 갈 곳이 있으니 거기서 하루를 더 허비하고 싶지 않았어. 식당으로 내려갈까요? 아니, 나도 몹시 피곤하오. 저녁은 잘 먹었어. 나도 곧 자야겠어. 내일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야 하거든. 아마 당신 일어나기 훨씬 전일 테니까 방해가 되지는 않을 거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동작을 주시하며 사진을 가만히 더 안으로 밀어넣었다. 정말 몸이 불편한 거 아니요? 아내 위로 몸을 구부리며 물었다. 아니에요. 단지 기분이 좀 언짢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괜찮지만 그는 몸을 굽혀 그녀에게 키스했다. 오늘 밤 당신하고 같이 지내고 싶소. 이튿날 아침 마침일은 6시에 눈을 떴다. 그녀는 남편이 깨어나 하품을 하며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밑에서 소리 나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거? 그는 아내가 사는 줄 알고 주변을 뒤져서 무엇인가 꺼냈다. 그녀는 반쯤 뜬 눈을 통해 그것이 트리비시의 사진임을 알게 되었다. 제기랄, 이게 뭐야? 남편이 소리쳤다. 왜 그러세요? 아내가 물었다. 어, 당신도 깨었어? 하하하. 왜 그렇게 웃으세요? 아, 웬 녀석의 사진이야. 집주인의 친구 같은데. 그런데 이 사진이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자리를 펼 때 선반을 건드려서 떨어졌나 보군. 어제 내가 보던 사진인데 그렇다면 떨어진 것이 틀림없군요.
그럼 이 작자가 당신의 친구요? 하나님 맙소사. 엘라는 존경의 대상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남편의 조소를 잠자코 듣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떨렸으며 그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상황에 맞지 않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는 유망한 시인이에요. 나는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지만 우리가 들기 전에 이 방 두 개를 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나?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다면서 어떻게 그걸 알지? 후퍼 부인이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아, 그래? 난 이제 그만 가야겠군. 오늘은 일찍 돌아오게 될 거요. 함께 가지 못해 미안하오. 아이들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거요. 그날 마침 일 부인은 후퍼 부인에게 트리위 씨가 언제 올 것 같으냐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대답하였다. 손님들이 떠나시기 전 다음 주쯤에 이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 며칠 묵으실 거예요. 그땐 꼭 오실 거예요. 마침일은 오후 일찍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없는 동안에 도착한 편지들을 뜯어보고 갑자기 가족들과 함께 당초의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겨 사흘 후에 떠나야겠다고 말했다. 일주일쯤 더 있으면 안 될까요? 그녀는 남편에게 애원했다. 전 여기가 좋아요. 그렇지만 난 좋지 않은 걸 점점 싱거워지는 것 같소. 그럼 나하고 아이들은 남겨두고 혼자 가세요. 엘라, 당신도 고집이 어지간하구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오? 그럼 또 당신을 데리러 와야 하지 않소? 그러지 말고 함께 돌아갑시다. 얼마 후에 노스웨일스나 브라이튼에 가서 지내기로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직 사흘은 더 남아있잖소. 따를 수 없는 시적 재능에 경탄을 보내며 이제는 완전히 애정을 느끼게 된 그 남자를 만나지 못할 운명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 노력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트리위가 맞은편 섬의 번화한 도시에서 별로 멀지 않은 조용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집주인으로부터 알아내고 다음날 오후 근처의 부두에서 배를 타고 그리로 건너가 보았다. 그것은 얼마나 허황된 여행이었던가. 엘라는 그 집 위치를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집인 듯 싶은 것을 찾아낸 다음 그녀는 길 가는 사람에게 저 집에 시인이 살고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설사 그가 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방문할 수 있겠는가? 물론 세상에는 그럴 만한 배짱에 있는 여자도 있겠지만 그녀는 그렇지 못했다. 불쑥 찾아가면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혹시 한번 방문해 달라고 청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다. 그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바닷가의 언덕을 서성거리다가 시간이 되자 배를 타고 저녁 시간에 늦지 않게 돌아왔다. 남편은 뜻밖에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원하니 나중에 자기가 데리러 오지 않아도 집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주말까지 아이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도 좋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무척 기뻤으나 내색은 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마침일은 혼자서 떠났다. 그러나 트리위는 그 주가 다 지나가도록 찾아오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에 마침일가의 나머지 가족들은 그녀에게 그렇게 정열을 불태우게 하던 고장을 떠났다. 쓸쓸하고 황량하기 짝이 없는 기차, 뜨거워진 좌석에 내리쬐는 먼지를 가득 머금은 햇볕, 길게 뻗은 더러운 철로, 낮게 드리운 전선들, 이런 것들이 그녀의 길동무였다. 창밖으로 보이던 지 푸른 수평선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와 더불어 그녀가 머물던 시인의 집도 사라져버렸다. 축 처진 기분으로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나왔다. 마침 일시의 사업은 번창 일로에 있었으며 그의 가족은 커다란 새 집에 살고 있었다.
집은 그가 사업을 경영하는 중부 도시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대지가 꽤 넓었다. 교회의 생활이 어레 그렇듯이 어떤 계절에는 몹시 쓸쓸했다. 엘라는 따라서 그녀의 취미인 소정시나 비가를 쓰며 지낼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 애독하던 잡지 최신호에서 트리위시의 시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솔렌티시로 피서가기 직전에 쓴 것이 분명했다. 쿠퍼 부인이 최근의 것이라고 말했던 벽지의 식구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엘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펜을 들어 존 아이비라는 이름으로 동료 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내는 축하 편지를 썼다. 동일한 정서적 일에 바친 자신의 노력은 결실을 거두지 못한 데 비해 그는 자기 영혼을 움직이는 사상을 성공적으로 온유에 담은 것에 대해 축하의 편지를 썼던 것이다. 감히 답장을 기대하지 못했는데 2, 3일 후에 축하 편지에 대한 회신이 왔다. 예의 바르면서도 간결한 문구로 자기는 IBC의 시를 잘은 모르지만 언젠가 아주 촉망되는 시가 발표된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또 IBC와 편지로 사귀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한다며 앞으로 쓰는 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보겠다는 사연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서신은 남자가 쓴 편지로 본다면 좀 어리고 소심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 트리위시의 답장은 선배이며 한수 위라는 듯한 어조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가 답장을 보내오지 않았는가? 그녀가 잘 아는 바로 그 방에서 그의 손으로 직접 써보낸 편지인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편지 왕래는 두 달 남짓 계속되었다. 엘라 마치밀은 가끔 자기가 쓴 식구 가운데서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몇 편 보냈다. 그는 매우 감사히 받았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자세히 읽었다는 말은 없었으며 회신에 자기 시를 보내는 법도 없었다. 트리위시는 그녀가 남자인 줄 알고 답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훨씬 더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으로는 만족스럽지가 않았다. 그가 자신을 한번 보기만 하면 사태는 전혀 달라질 것이라는 아첨의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흘러나왔다. 기쁘게도 우연한 기회로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았던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밝혀서라도 상황을 바꾸었을 것이다. 그 지방과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신문의 편집인인 남편의 친구가 어느 날 저녁 그들 내외와 식사를 같이 하였다. 그들의 화제가 시인에 관한 것으로 바뀌자 그 친구는 풍경화가인 자기 아우가 트리위시의 친구라는 말을 하고 그 둘이 지금은 웨일즈에 함께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엘라는 이 편집인의 아우도 알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편지를 써서 화가에게 돌아가는 길에 자기 집에 들러서 며칠 동안 묵어가라는 내용의 초대를 하고 친구인 트리위시와도 친교를 나누고 싶으므로 가능하면 함께 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며칠 후에 답장이 왔다. 자기와 친구인 트리위는 남부지방으로 가는 길에 기꺼이 그녀의 초청에 응하겠으며 다음 주 이러이러한 날에 방문하겠다고 했다. 엘라는 즐겁고 힘이 났다. 계획이 성공한 것이다. 사모하면서도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오게 된 것이다. 보라, 그는 우리 집 담 너머에 서 있다. 그는 창을 바라본다. 창살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그녀는 열광적으로 읊었다. 또 보라, 겨울은 가고 비가 그쳤다. 이 땅에도 꽃이 만발하여 새들이 찾아와 노래할 때가 되었다. 이 땅 위에는 산비둘기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그런데 그가 오면 먹고 식사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었다. 그녀는 몹시 신경을 써 준비를 갖추고 그날이 오기만을 고대했다. 오후 5시쯤 초인종 소리와 함께 편집인의 동생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여류 시인이었지만 아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엘라는 값진 옷감으로 된 유행 의상을 공들여 입는 것을 피할 만큼 숭고한 여자는 아니었다. 그 옷은 최근 런던에 갔을 때 본드가에 있는 양장점에서 산 것이었다. 예술적이고 낭만적인 기질의 여인들에게 유행하는 스타일로서 그리스의 카튼이란 옷과 비슷한 종류의 것이었다. 손님은 응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손님의 뒤를 넘겨보았다. 그러나 뒤에 따라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도대체 로버트 트리위는 어디 있단 말인가? 아, 정말 미안합니다. 화가는 인사를 나눈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 트리위는 정말 묘한 친구입니다. 마침일 보인 처음에 오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못 오겠다고 하는군요. 배낭을 지고 여러 마일을 걸어와서 먼지를 잔뜩 뒤집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분은 안 오시는 건가요? 예, 안 옵니다. 저들을 대신 사과를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언제 그분과 헤어지셨나요? 그녀는 아랫입술이 몹시 떨리기 시작하여 마치 트레몰로와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그녀는 이 지겨운 상황에서 벗어나 어디서 엉엉 울고 싶은 기분이었다. 지금 막 저 건너 큰 길에서 헤어졌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집 문 앞을 지나갔단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문 앞까지 왔을 때 정말 훌륭한 문이더군요. 제가 보았던 현대식 철문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와서 걸음을 멈추자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 친구는 작별을 하고 돌아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사실 그는 지금 기분이 우울해서 어떤 사람도 만나기 싫다더군요. 참 좋은 친구고 다정한 친구입니다만 때로 안정을 잃고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사람의 시는 취향에 따라서는 너무 에로틱하고 정열적인 면이 있지요. 그는 어제 발간된 잡지에서 굉장한 혹평을 받았답니다. 정거장에서 우연히 그것을 읽게 된 거지요. 아마 부인도 읽으셨겠지요? 아니요. 읽지 않기를 잘 아셨습니다. 생각할 값어치도 없는 글이지요. 그 잡지를 팔아주는 편협한 구독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쓴 글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그 글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비난 때문이었습니다. 정당한 공격이야 참을 수 있지만 반박할 수도 없고 퍼지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거짓말은 견딜 수 없다고 하더군요. 트리위의 약점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그는 혼자서 살기 때문에 사교계나 상업계의 번잡한 세계에 살았다면 아무렇지 않을 것에도 그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최신식이고 이거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 보인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여기에는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아셨을 텐데요. 혹시 이 주소로 띄운 편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으셨나요? 예, 그 말은 들었습니다. 존 아이비라고요. 아마 그때 여기 와 있던 부인의 친척일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그분께서 아이비를 좋아하신다는 말은 없으셨나요? 글쎄요, 아이비라는 사람에게 흥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시에 관해서는요? 제가 알기에는 그의 시에도 별 흥미는 없는 것 같더군요. 로버트 트리위는 그녀의 집이나 시나 그것을 쓴 사람에게 전혀 흥미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되자마자 아이들에게로 달려가 그들에게 마구 키스를 퍼부음으로써
상한 감성을 씻어버리려고 애를 썼지만 아이들마저 그녀의 남편처럼 평범해 보인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혐오감이 치솟았다. 우둔하고 순진한 풍경화가는 그녀가 기다리던 사람은 그가 아니라 트리위 뿐이라는 것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이 방문을 매우 즐겁게 생각하였으며 엘라의 남편과 어울려 다니기를 매우 좋아하였다. 엘라의 남편도 그를 매우 좋아하였다. 그리하여 그 근처를 모조리 구경시켰지만 그들은 모두 엘라의 상한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화가가 떠난 지 하루나 이틀밖에 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그녀는 2층에 혼자 앉아 방금 배달된 런던 신문에 눈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발견하였다. 시인의 자살. 장래가 촉망되는 서정 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몇 년간 잘 알려진 로버트 트리위 씨는 지난 토요일 밤 솔런트시에 있는 그의 숙소에서 권총으로 발음편 관자놀이를 쏘아 자살하였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는 최근 새로운 시집을 내어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한 독자들의 주의를 끌고 있었다. 미지의 여성에게 드리는 서정시라는 제목으로 엮은 이 시집은 대개 정열적인 시편으로서 그것이 전달하는 감성의 폭넓음 때문에 이미 칭송을 받은 바 있지만 한 잡지에서 신랄한 비평의 대상이 되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잡지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으며 그와 같은 비평이 지상에 실린 후로 그가 매우 침울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 글 때문에 이런 슬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추측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도되어 있었으며 멀리 있는 친구에게 남긴 다음과 같은 편지 내용도 실려 있었다. 친애하는 버드에게 이 편지가 미처 자네 손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미 내 주위의 것을 더 이상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괴로움을 면하고 있을 걸세. 나는 나의 이 처사가 타당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네만 구태여 자네에게 구구한 설명을 늘어놓아 번거롭게 하고 싶지는 않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머니나 노이나 그 밖에 날 몹시 아껴주는 여성을 보내주셨더라면 나는 내 생명을 더 연장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오랫동안 이와 같은 찾을 수 없는 여인을 동경했다네. 아다시피 그녀가 발견할 수 없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여인이 내 마지막 시집에 영감을 불어넣었네. 세상에는 구구한 말들이 떠돌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환상의 여인에 불과했으며 실제 하는 여인은 아니네.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만날 수 없었고 끝내 얻을 수 없었다네. 어느 여인이든 나를 가혹하고 거만하게 취급했기에 내 자살을 빚었다고 비난받게 하고 싶지 않으므로 이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네. 하숙집 주인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죄송하다고 전해주게. 그렇지만 내가 그 방에 묵었다는 것은 아마 곧 잊혀질 걸세. 비용을 지를 만한 돈은 내 이름으로 은행에 예금되어 있네. 알 트리위. 엘라는 얻어맞은 듯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옆방으로 달려가 침대에 얼굴을 묶어 쓰러져 버렸다. 그녀의 슬픔과 괴로움은 그녀를 갈기갈기 조각 내 수천 조각으로 부숴버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 시간 이상이나 격한 슬픔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중얼거렸다. 오, 만일 그가 나를 알기만 했더라면, 나를 알기만 했다면, 내가 그를 만나기만 했다면, 단 한 번이라도, 그래서 그의 뜨거운 이마에 내 손을 얹고 키스를 했더라면,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줄 수 있었다면, 그를 위해 어떤 수치나 비방도 달게 받고,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겠다는 것을 알려줄 수만 있었다면, 그랬더라면
그 귀중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만 아니야. 그건 허용될 리가 없어. 하나님은 질투가 심하거든. 그이와 나에게는 그런 행복이 허용될 리가 없지. 모든 가능성은 사라져 버렸다. 이제는 영영 만날 가망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 시간은 결코 실현될 수 없었지만 그녀의 환상에는 지금까지도 만남의 순간이 보이는 듯 했다. 존재할 수도 있었지만 이젠 영원히 사라진 시간.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잉태해 나았건만. 그러나 그런 시간이 불가능한 삭막한 삶. 그녀는 가능한 한 억제된 문체로 솔렌트 시에 있는 숙소 집주인에게 제3자의 입장으로 편지를 썼다. 후퍼 부인에게 마침일 부인이 신문에서 그 시인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읽었으며 후퍼 부인께서도 아다시피 코버거 저택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트리위 씨에게 커다란 흥미를 갖고 있었으므로 그의 관뚜껑이 덮이기 전에 그의 머리카락을 조금 얻어서 보내주면 기념으로 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진틀에 있던 사진도 함께 보내주었으면 고맙겠다고 부탁한 다음 1파운드의 우편안을 동봉하였다. 회신 우편으로 요청한 물건이 든 편지가 왔다. 엘라는 사진을 받아들자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비밀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흰 리본으로 메어 고이 품속에 간직하고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가끔씩 꺼내어 입을 맞추었다. 대체 그게 뭐요? 한 번은 그녀가 그러고 있을 때 신문을 보던 남편이 쳐다보며 물었다. 뭘 보고 우는 거요? 머리카락을? 대체 누구의 머리카락이요? 죽었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누가? 당신이 굳이 요구하지 않으시면 지금은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침통한 흐느낌이 서려 있었다. 그래, 알겠소.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해요. 그는 특별한 곡조도 없는 휘파람을 불며 나가버렸다. 그렇지만 그는 시에 있는 공장에 도착하자 다시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도 솔런트 시에 묵었던 집에서 자살극이 벌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아내가 그의 시집을 보고 있던 것을 기억했으며 그들이 솔런트 시에서 머물 때 집주인이 트리위에 대해 이야기하던 것도 기억났다. 그는 갑자기 외쳤다. 물론 그 녀석일 거야. 대체 그 녀석을 무슨 재수로 알게 되었담? 여자란 참으로 교활한 동물이란 말이야. 그는 그 문제는 잊어버리기로 하고 차분히 사물을 처리했다. 이때쯤 집에 있는 엘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후퍼 부인은 머리카락과 사진을 보내며 장례식 날짜도 알려주었다. 시간이 지나 점심 무렵이 되자 그의 묘지가 어딘지 알고 싶은 마음이 이 동정심 많은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제 그녀는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괴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지 거의 개의치 않고 그날 오후와 저녁은 집을 비우고 내일 아침에 돌아오겠다는 간단한 쪽지를 마침일 앞으로 적어놓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쪽지를 남겨두고 하인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는 걸어서 집을 나섰다. 마침일 씨가 오후 일찍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인들은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유모는 그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하며 지난 며칠 동안의 부인의 태도로 보아 부인은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있으므로 혹시 투신 자살이라도 하러 나선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마침일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아내가 그랬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는 집안 사람들에게 행방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기를 기다리느라고 밤을 새지는 말라고 당부한 뒤 집을 나섰다. 그는 정거장으로 달려가 솔렌티 시행 차표를 샀다. 그는 급행을 타고 나섰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주위가 컴컴했다. 그는 아내가 자기보다 먼저 떠났다면 완행차밖에 없었으므로 그녀가 자기보다 별로 빨리 도착하지는
모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솔런트 씨는 이제 제 철이 지났기에 길거리는 몹시 쓸쓸하고 마차도 드물고 요금이 쌌다. 그는 묘지로 가는 길을 물어 곧 그곳에 다다랐다. 문은 잠겨 있었다. 묘지 관리인은 경내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문은 열어주었다. 시간은 별로 늦지 않았으나 가을이라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는 관리인의 설명을 따라 그날 매장한 묘지가 있다는 구역을 향해 구불구불한 길을 더듬어 갔다. 그는 풀뿌리의 발끝을 채이기도 하고 말뚝에 걸리기도 하며 가끔 몸을 구부리고 사람의 모양이 보이지 않나 두루 살펴보았다.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이 있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 극이 새로 묻은 무덤 곁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녀도 그의 발소리를 듣고 땅에서 벌떡 일어섰다. 엘, 이게 무슨 바보짓이요? 그는 격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집에서 뛰쳐나오다니. 나는 그런 일은 상상도 못했소. 그렇다고 이 가엾은 사나이를 질투하자는 게 아니오. 그러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이 가지고 머지않아 넷째가 탄생할 당신 같은 여인이 죽은 옛 애인에게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오. 당신은 여기 갇혀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아마 밤새도록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길 바라오. 그런 모욕적인 말씀은 입에 담지 마세요, 월. 명심해요. 난 이런 일은 더 이상 용납 못하겠소. 알겠소?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그녀의 팔을 끼고 묘지 밖으로 나갔다. 그렇지만 그날 밤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리고 초라한 모습을 남의 눈에 띄고 싶지도 않아 그는 아내를 정거장 근처에 있는 허술한 다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하여 이튿날 이른 아침에 그곳을 떠났다.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결혼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불협화음의 일종이라는 생각에서 그들은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고 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오가 되었어야 집에 도착하였다. 여러 달이 지나갔다. 두 사람은 아무도 감히 이 일에 대해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엘라는 너무 자주 슬프고 무력한 기분에 사로잡히는 것 같았으며 시름시름 앓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듯 했다. 그녀에게는 네 번째 해산의 괴로움을 겪어야 할 날이 점점 다가왔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기운이 나게 하지는 못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겨낼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원,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이번이라고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 꼭 죽을 것 같아요. 넬리와 프랭크와 티니만 아니라면 차라리 그쪽이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떡하고? 당신이야 저를 대신할 사람을 곧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당신은 마땅히 그럴 권리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엘, 당신은 아직도 그 시인 친구를 못 잊는 게 아니요? 그녀는 남편의 이와 같은 비난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병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녀는 되풀이했다. 틀림없이 그럴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이와 같은 생각은 흔히 그렇듯이 나쁜 일의 시작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6주일이 지난 5월 어느 날 맥도 없고 핏기도 없는 그녀는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겨워하며 누워있었다.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아이를 낳기 위해 그녀는 살찌고 건강한 육체와 서서히 삭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임종하기 전에 마침일에게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윌, 저는 당신에게 그 일,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솔런트 시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싶었어요.
내가 무엇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당신, 남편인 당신을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었는지 저도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저는 병적인 상태였고 당신은 친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제 지식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고 반면 그 사람은 저와 같은 수준이거나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또 다른 애인을 필요로 했다기보다는 좀 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하고 있었나 보아요. 그녀는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채 몇 시간 후에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말았다. 윌리엄 마치밀은 여러 해 동안 참아온 남편들이 그러하듯이 지난 날의 질투로 말미암아 마음이 산란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미 죽어 자기에게 아무런 불편도 끼칠 수 없는 사내에 대한 애정 고백을 아내에게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아내가 죽은 여러 해 후에 재혼할 여인을 집안에 맞아들이기 전에 없애버릴 생각으로 잊었던 편지들을 뒤적이다가 우연히 봉투 속에서 한 줌의 머리카락과 시인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죽은 부인의 필체였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솔렌트시에 머물던 때였다. 마치밀은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어머니의 죽음을 초래한 막내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 아이는 벌써 걸어다니며 수선을 떨 나이였다. 그는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머리카락을 어린애의 머리 위에 대보았다. 또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고 아이의 얼굴과 자세히 비교했다.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설명하기는 곤란한 자연의 술책으로 그 아이의 모습에는 분명히 엘라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남자와 닮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 시인의 꿈꾸는 듯하고 독특한 표정이 마치 생각을 물려받았다는 듯 아이의 표정에 서려 있었으며 머리카락도 같은 색이었다.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니까. 마치밀은 혼자서 중얼 거렸다. 그러니까 그놈하고 하숙집에서 놀아놨었군. 어디 보자. 날짜가 8월 둘째 주고 태어난 것이 5월 세 번째 주니 그래 그랬었군. 저리 가라 이 못된 놈아. 넌 나와는 상관없는 놈이다.